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김원기의 1940년대 작품. 반세기 만에 공개된 것으로 작가는 고향의 난저도의 풍경을 기본적인 형태만 남긴 채 극도로 단순화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따로 만들어 불가마를 통과하면 하나가 되는 달 항아리. 작가는 이를 한반도의 현 상황에 빗대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칠판에 흰 분필로 판서하는 선생님과 흰 공책에 검은 연필로 받아 적는 학생. 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연필로 도자기 그린 것도 있고요. 그건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신비롭고 새로운 것을 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조선 백자와 고려 청자. 미술가들의 손길로 여러 형태로 재해석된 백자를 감상할 수 있는 백자 예찬전과 이천 세라피에서 진행 중인 청색 예찬전이 협력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청자와 백자의 그 뛰어난 미학을 살펴볼 수 있는 두 개의 전시를 함께 보면서 우리 문화예술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는 도자예술의 그 의미와 그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도자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두 전시는 이달 21일까지 이어지고 함께 보면 관람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